안녕하세요.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. 제가 운전은 미국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은 있었는데요. 운전은 하지 않았어요.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차 연수도 엄청 받았지만 도로에 내가 혼자 차를 끌고 나간다는 건 너무 나에게 스트레스였거든요. 근데 미국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아,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를 실기를 안 봤어요. 미국에 와서. 어떻게 했냐면 제가 포틀랜드를 왔었는데 9월 달에 그해 오레곤주와 한국 정부에서 운전면허증 협약이 맺어진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필기만 보면 미국 운전면허증을 줬어요. 실기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. 제가 온 해에 그 일이 벌어져서 내 장롱 면허증을 정말 알차게 써먹었습니다. 그래서 실기를 보지 않았어요.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역시 오레곤 면허증을 그냥 필기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운 좋게 저의 장롱 면허증이 효과를 발휘한 때가 있었습니다. 장롱 면허증 한 번도 줄 몰랐는데요. 근데 이제 제일 당황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. 바로 어떤 거였냐면 인터섹션에서 레드라이트가 플래시 되는 거예요. 깜빡이는 거예요. 그걸 몰랐어요. 저 진짜 그때 황당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이죠. 어젯밤에 집에 가는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저거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그랬는데 이게 바로 4-way stop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즉 일시 정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도 한번 규칙을 읽고 가면 좋겠죠? 글을 읽으면 flashing red light signals require 요구합니다. 드라이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. make a complete stop. 제로가 나와야 돼요. 제로가. 일시정지에서도 가끔씩 걸리잖아요. 나는 섰는데 약간 그 스는 척 하면서 1이라도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인터섹션에서 그거를 그냥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면 된다. How to stop sign would be observed.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정지에서 차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. 1번, 2번. 3번, 4번이면 이제 도착한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가든 이런 직진을 가든 도착한 순서대로 갑니다. 저 진짜 당황했어요. 진짜 빨간색이 아니라 플래시 라이트인데 이거 뭐 어떡하지? 거기다가 제가 교차로에 섰잖아요. 그것도 큰 교차라잖아요. 아 그래가지고 눈치껏 다른 애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대충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죠. Complete stop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좀 힘든 게 그 큰 교차로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딱딱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방향에서 한 대씩이면 되는데 여러 방향에서 올 땐 진짜 좀 헷갈리잖아요. 지금 여기서도 보면 좀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. 보면 Navigating flashlight, red light intersection fail.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오는데 이렇게 지금 인터섹션에서 불이 이렇게 켜졌다 꺼지고 하죠.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차가 많으면 순서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. 눈치껏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클락션 누르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. 로드레이지 아시죠? 클락션 누렸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쫓아올 수도 있고 총 쏠 수도 있으니까 클락션 누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요즘에 무서워요.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누가 총을 맞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왔는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차 안에 총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냥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니는데 아닌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훅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방어운전, 안전운전 합시다. 인터섹션에서 레드라이트가 플래시 된다. 그냥 일시정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착한 순서대로 운전해서 나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My phone, I shouldn't check again. But here we go, jealous of all my friends. They've got it figured out. I don't. Stuck on a loop, getting all in my head. So much to do, I can't count the endless hours I've spent. I'm failure prone. Time's always been an enemy, scaring me half to death. I fell asleep at 17 and woke up 30. So I let me down. I'm
try to deny I'm here. How is my life? Everything I fear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. No. Has it all been a lie? Am I deluding myself?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 the shelf. Tell everyone I'm fine when I really need help. 'Cause I'm too proud to hear it.